네, 저는 지금 한국에 대와 인하대, 인하대와 한국에 대해 16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막 1국이 끝났습니다. 1국이 끝난 현재 인하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단장 김정태라고 합니다. 아우, 단장님이 굉장히 훤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1국에서 또 승리하셔서 더 훤칠해지신 것 같은데. 아, 네, 1국에 선배님들 잘하셔가지고. 그럼 앞으로의 전략 살짝 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전략... 이걸 공개해야 되는 가구? 네. 가구는 저희가 외대를 이겼던 만큼 또 이제 8강전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우승을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인하대학교 화이팅! 지성과 화합의 스타밀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릴레이 대학동문전 인하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16강전 제2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3대3 연기 바둑으로 펼쳐지는 2국인데요. 네, 현재 1대0으로 인하대가 앞서 있는 상황. 한국에 대 입장에서는 2국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앙을 끊고 백이 찌르자 막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길 단수 친 선수가 최진용 선수죠. 네. 인하대학교 최진용 선수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라는 뜻이에요. 네. 윤상진 선수는 일단 어느 정도 호흡은 맞춰준 거예요. 네. 자, 김민수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데 붙이고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런 수요. 아, 안전하게. 일단은, 네. 아까 우리 강남현 박사께서는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네. 네, 저도 이제 최소한 여기까지는 보고 있었고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둔다면 붙이는 수법을 이용해서 이 단점을 이용해서 붙이는 수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제일 얌전하게. 그러게요. 여기서도 제일 안전하고 쉽게. 근데 보통 이렇게 둘 때는 이겼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 과연 상황이 이겼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계속 백은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흑의 중앙 집이 상당히 크게 났어요. 지금 굉장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여기 날일자 오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저런 수로 더 커지겠죠? 네.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금사랑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인하대학교도 너무 유리하게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요 몇 수는 너무 한가했어요. 지금은 중앙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도 결코 낙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그렇죠. 거로 보입니다. 네. 흑의 중앙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좌변도 있고 또 그렇죠. 하변도 있고요. 좌변도 최소한 10집이 확보가 돼 있고 네. 하변도 덤 이상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흑이 먼저 두면 더 크게 나고요. 네. 백은 15, 20, 30 많이 봐줘야 35이에요. 중앙까지. 네. 35까지는 잘 안 날 것 같고요. 우상귀가 20집이 넘겠죠.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백이 한 55집 정도 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흑은 좌변이랑 하변 합치면 거의 20집 가까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중앙이 40집 정도 나오면 되는데 그 정도 나는 모양 아닙니까? 어딜 끊었어요 지금? 더 세게 드는데요. 이거는 갑자기 상변에서 15집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넘고 일단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세게 두긴 어려운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둔다면 별건 없어요. 이런 것도 당해야 되고 네. 맞게 되면은 요거 한 점 잡으려고 요속 백 한 점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큰 손실이에요. 중앙을 좀 더 깨야지 말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방금 전으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개가 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안 될 테고요. 네.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손은 여기까지 갔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도 이게 과연 이득인지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도 최진용 선수가 네 나를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험한 게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이 꽂자면 바로 끊기는 모양입니다. 아, 지금 건너붙여서 끊었어요. 이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단속 하겠다는 뜻인가요? 뜻이고요. 네. 백도 원래 기본 맥은 이쪽으로 그냥 하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디 둬야 되나요? 붙여야 되나요? 치받아야 되나요? 그럼 호구를 쳐옵니까? 지금 백이요. 네. 기세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 여기에 예, 여기에 절대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은 네. 지금 상변에서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저는 무조건 여길 두고 단수 쳐서 버틸 네. 것 같아요. 지금 버티네요. 자 이제는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로 보입니다. 네. 나머지는요 어려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만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변화의 여지가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냥 있는 것은 백도 불만인가요? 이거는요. 네. 여기 밀면은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이쪽 저치면 큰일 나요. 아 이었어요. 어, 이거는 아 그럴 또 있습니까? 그게 또 위쪽을 이었어요. 이거는 별거는 없는데요. 백 석점을 잡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은 근데 석점 잡아야 여섯 집인데 중앙 깨지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백이 연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뭐 한 번 더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가 뻥 뚫렸는데요. 그쪽이 안 막힙니까? 네, 이거는 다시 원점인가요? 의외로 그 흙에 건너붙인 수가 신통치가 않았네요. 지금 여기 잡은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열채 열집이 되지 않는데 네. 백은 중앙을 지금 뚫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바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승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건 흙도 화를 내겠죠.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연결은 해야 돼요, 백은. 네.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거는 실수예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막는 게 낫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결국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어야 되는데 밀 때 치받아야 원래 집이 제일 많이 나는데 늘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야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이걸 늘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써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집 났잖아요. 네. 아까 그냥 여기를 막고 이을 때 꼬부렸으면? 여기를 두면은 그래도 스무 집 여섯 일곱 여덟 스무 집은 나는 모양이에요. 네. 훨씬 더 깔끔해 보였는데요. 정교한 부분이 약간 부족했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니까 네. 우선은. 대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중앙이 뚫렸다는 건데요. 네, 이게 봉쇄가 안 되죠, 이제는. 그래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막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는 게 참 억지로 막으려면은 안 막혀집니까? 네, 이게 뭐 막혀지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네. 젖혀봤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한 점 버릴까요? 네, 이렇게 늘어서? 아, 그냥 젖혀온 거. 아, 지금 끊고요. 그냥 젖혔는데 끊고 네. 양단수 칠 때 늘어서 네, 한 점 버릴까요? 예, 패석이니까 네. 그 방법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냉정한 수법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어차피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면 뚫렸고 아, 염동희 선수 요거는 일단 여기가 뚫린 상황에서 나중에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요쪽 맛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밀어오나요? 요건 좀 아쉽죠. 여길 있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걸 생각했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있더라도 막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아냈어요. 네. 원래 삭감은 위에서 깎고 그 다음에 밑에서 깎는다고. 아,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밑에서 먼저 깎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1집에 19이니까 30집에 35, 36, 37, 38, 거의 40집. 시은, 시은세, 시은네, 시은다섯집 났어요, 백이. 네, 그대로고요, 백집은. 하변, 좌변이 스무집은 약간 약할 것 같은데 거의 스무집이라고 보고요. 서른, 서른둘, 서른셋, 서른다섯, 마흔. 여기까지 다 틀어 막으면
시연 시연 다섯 예순 다섯. 개가 바둑이긴 한데. 네.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만치 않은 흐름인가요? 네, 저는 개가 바둑을 일단 보여요. 아, 이, 어 어디까지 갔어요? 들여다봤어요. 받아주면 이걸 찌르고 붙이겠다. 아 일리가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뚫고 나옵니까? 근데 이걸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 큰일인데요. 여기서 응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걸 두고 이거 위는 거? 느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이. 네, 흑도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네. 너무 큰 손실인데요. 그리고 이런 거 미리 단수 쳐놓은 거 엄청난 악수예요. 원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스스로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흑이 좀 재밌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엄청난 악수를 하나 뒀기 때문에 그냥 뒤로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도 흑은 여기 악수를 하나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흑이 잘 됐죠. 네, 지금 한희덕 선수가 침착하게 봉쇄를 했고요. 약간이라도 그래도 흑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빈 공간이 많으니까 네. 경계선이 어떻게 쳐지는지 보고 다시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네. 아,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을 좀 더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게 처리가 됐고요. 네. 여기가 크게 탈이 나지 않으면 그래도 흑의 손을 들어주곤 싶은데요. 아무튼 이건 너무 아팠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뒀어도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 이걸 스스로 그냥 예, 이런 맛을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미세한 바둑인데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백이 두 차례죠. 이제 하변을 우선 뛰는 거 커 보이고요. 이쪽이 맛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쪽이...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흑은 이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아...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걸 하면은 맛을 없애면서? 그래도 여기를 먼저 어느 정도 보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네. 더 이상은 수는 안 나겠죠. 네, 그쪽 대마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있어서 흑이 좀 재밌어요, 바둑이.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약간 미흡하거든요. 조금씩은 당해야 돼요. 옥집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대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먼저 했으면은 조금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러면은 중앙에서 수가 안 날 것 같은데 백이 먼저 건드리면은 조금은 찜찜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저도 이제 한눈에 수는 썩 안 들어오는데 아, 이런 부분은 알파고가 정확한데요. 아, 그렇죠. 지금 크게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냥 바둑이 좋다라고 보면 이런 게 찜찜해서 아, 네. 아 그렇죠 이거는 아주 네, 좋은 거예요 잘 둔 거예요 염동인 선수 아주 노련미가 그냥 네. 물씬 풍기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약점도 없애면서 상대에게 선수를 받아내는 백은 네. 받아야겠죠? 이거는 받아야죠 네. 다음에 찌르고 건너붙이면 엄청나게 당합니다 네. 이게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몇 집이 생기는 겁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염동인 선수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날카로워요. 다음에 한희덕 선수 여기까지 들여다 와, 먼저 두네요. 혹시. 하지만 이거는 받아주면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들여다보기 전에 윤상진 선수가 먼저 했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 받아주면은 약간이라도 이득이긴 하겠지만 네. 지금 버티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당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이것도 있고 두면 다음에 단수 치면 잡히니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 여기 한 거보다 이거 당한 게 더 아플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근데 손이 저 멀리 도망갔어요. 지금은 여기 빼고 도망갈 만한 곳이 없어요. 손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일단은 실수예요. 여긴 너무 아프거든요.
자, 아.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네, 김원태 선수 이런 김원태 선수가 놓칠 리가 없어요. 지금 이 돌소리 들으셨죠? 네. 아, 이제 됐다, 이제. 네, 이제 왔다, 이거예요. 아, 지금 저 스스로 한국 외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런 기백 넘치는 돌소리가 들렸네요. 돌소리만 들었을 땐 이건 이겼어요, 이제, 이 스스로. 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흑예 입장에서는요. 다 선수거든요.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그러게요.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기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고작 석점 살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원래도 바둑이 나빴겠지만 결정적 패착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길 찌르니까 버텼네요. 네. 어. 다 받아주면은 시원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 개가로는 지금은 받아도 흑이 여유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아, 근데 이제 바꿔치기. 한희덕 선수는 아예 이걸 잡아버렸어요. 네. 여긴 이렇게 될 테고요. 찌르면 받아서 문제는 없다. 발 수도 안 나나요? 정말 없을까요? 네, 어깨 생겼죠? 네. 네, 어깨 생겼어요. 그러면 흑이 이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백이 제법 아, 손해봤죠. 원래 네. 여기 이어서 넘어가야 될 모양이. 네. 지금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하변이 몇 집이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다 따냈다고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홉 집이 났거든요. 네. 아, 이제는 승기가 한국 외대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정도면 여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큰 실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다시 이제 개인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는요. 이쪽을 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으면은 올라서서요. 네. 지금 여긴 뚫었지만 늘거나 입구자가 선수라요. 네. 아, 그냥 받았어요. 그냥 우세하다고 보고. 네. 네. 변화를 주지 말자. 부분적으로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흑은 여차하면 이거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나대 선수들도 호흡을 잘 맞춰오다가 지금 종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네, 형세는 한국 외대가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염동인 선수 굉장히 표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마치 관전자 떨어져 있어요. 관전자 포즈로. 네. 최준용 선수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이번에 이제 알파고하고 커제하고 바둑을 둔 곳이 이제 난가산이라는 곳에서 뒀잖아요. 아, 네. 강남현 박사 얼마 전에 책 쓰셨죠? 거기 보면 이제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네, 난가라는 바둑서러가 있죠. 예, 이제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는 거 구경하다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어 있어서 네.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집으로 왔더니 이미 수백 년이 지났더라. 네. 예, 거기가 그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마치 염동인 선수가 신선들 바둑 구경하듯이 관전자 모드로 지금 돌아섰어요. 네. 그 선화를 보면 바둑이 정말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미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도끼가 썩는 줄도 모르고 바둑 구경에 빠져들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바둑에 심취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네. 동생이 찾아와서 아유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아. 동생을 쳐다보는 아 그거 참 슬픈 일이구만 딱한 아. 일이구만 그리고 다시 바둑을 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 일화는 이렇게 웃기기만 하진 않은데요. 네, 쉽게 웃을 수 없는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아직도 멈춰진 상태인가요 여기서?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하나 찔러야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찔러야 될 테고 예, 이렇게 돕고 나서 서서히 한 걸음씩 추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가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제일 씌욱 이렇게 되고 지금 백돌 차례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저는 이렇게 봤고요. 백이 이제 석점을 여기 연결도 큰 것 같아요. 아, 네. 요 정도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됐다고 보고 연결하고 뚫고 제 마음속의 그림입니다. 이거. 네. 백이 쉬운 집. 네, 지금 하변에서 큰 네. 손해를 입자. 이거는 여유 있어요. 한 15집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나대학교 선수들이 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바둑의 가장 큰 포인트,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좀 네. 뭐 성급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중앙에서 백이 일단 여기 움츠린 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다음에 흑이 어깨 짚었을 때 미니까 흑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저는 이 바둑 만약에 백이 진다면은 이수를 패배의 아. 원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나쁜 순 아니죠, 부분적으로. 네네. 중앙을 띄워놨으면 백이 참 편안한 바둑이었거든요. 중앙을 보강을 했으면.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부터 날일자부터 시작된 파상 공세로 인해서 중앙이 커지면서 바둑이 뒤집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변에서 이 한 점을 벌렸는데 이 한 점을 다시 버린 것. 뭐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패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 쪽에서 한 칸을 밀어서 들어오지 말고 좀 더 중앙을 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은 조금은 더 봐야 돼요. 네, 예, 대학 그렇죠. 예. 대학 동문전에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승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 형세는 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건 서로 이제 최선의 끝내기, 이제 큰 탈 없이 최선의 끝내기를 했을 땐 흑이 여유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약간이라도 실수해서 수가 난다면 바로 뒤집어지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중앙에 밀어갔던 수가 정말 작았네요. 아, 이쪽이요. 네. 지금 놀고 있잖아요. 돌이 네. 하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물론 이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마 이나대구 선수들도 이제 그쪽에서 손실을 입은 게 너무 쓰라려서 손이 잘 나가지 못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난 게 시간이 또 3분 없어요. 안에 못 두면 페널티 5집이거든요. 네. 그에 반해 흑은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바둑에서 5집까지 당하면 뭐 치명타죠. 지금은 무조건 빨리 둬야 돼요. 네. 인하대학교는. 자, 지금 인하대 선수들 좀 의욕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금 안 보이니까 일단 패스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수를 내기에는. 할 거면 조금 진작했어야죠. 이런데 보강하기 전에. 네. 여기 호구 치기 전에 또는 백이 붙이기 전에 먼저 그때 시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네. 자, 지금 그리고 손이 여기로 갔는데요. 이 모양은 한 칸 띄어, 그렇죠. 예. 아, 한 칸 네. 띄어야 돼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젖힐 때 백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백도 한 칸 띄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한 점을 잡으려면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흑도 이제 그냥 한 점을 선수로 잡히는 것보다는 또 이득이니까 손을 뺀 거죠. 네. 이것도 괜찮은 수법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예, 예. 결국엔 백석 점도 다시 흑의 수중에 들어갔고요. 네. 이 염동인, 한희덕, 김원태 선수 이 세 명은 참 노련미가 네. 호흡이요. 네, 호흡도 좋고요. 네. 위기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그냥 슥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쪽도 컸죠? 크죠. 흑이 네. 찝고 넘어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크죠. 자, 1분 40초. 이거 1분 40초 안에 못 끝내죠. 아무리 빨리 둬도. 아, 페널티도 당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5집은 확정이 된 거로 보이고요. 자, 여기는 안 이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어? 승부수죠? 네. 여길 두면 찝겠다. 이으면 있거나 여기 두면 여기. 근데 뭐 안 되겠네요. 잘 안 되죠. 그리고 다 받아줘도 네. 다 받아줘도 안 돼요. 아,
두 점이 잡혔군요. 연결이 안 되죠. 네. 어차피 불리하기 때문에 변화를 구하는 수인데요. 그리고 이제 흑은 좀 안전하게 두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미세한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지 않더라도 알기 쉽게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또 안 되는 수를 두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네, 아무튼 지금은 우세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수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 네, 김원태 선수. 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혀를 차면서 네. 이건 내가 봐주는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조심해야죠. 아, 참 안전하게 두네요. 어차피 큰 탈이 없다. 네, 단수를 쳐도 이으면서 또. 네. 흑은 이제 여기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여길 둬버릴 것 같은데. 네. 네, 이대로의 흐름이라면 한국 애대가 반격에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나대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의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갈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